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카톡 말투. 이게 언뜻 보면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좋아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 중에 다 신경이 쓰이는데 카톡 말투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신경 쓰이죠. 오빠들이 설렜던 여자의 SNS 말투가 있었나요? 아, 나는 근데 말투 때문에 설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. 아니, 없을 수가 없지. 왜 없어? 뭐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라면 먹고 갈래? 뭐 약간 이런 듯한. 안 설레? 막말로? 심장아 나대지 마. 아기자기한 이모티콘 있잖아, 막 알지? 너 카톡 대화명 돼 있는 거 있잖아,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. 이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요, 그런 거. 네. 카톡 상황입니다. 네. 예나야. 땡.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? 내일요? 좋아요. 내일 보자. 냉냉 연락 주세요. 아, 용용이? 용용이 말하는 거구나. 드래곤인가요? 이거는 전 좋은 거 같아요. 이거 일단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말투기도 하고요. 여기서 한 번 더 보면은 드래곤이라는 말이 있어요. 네. 네가 좀 많이 쓰는 말이죠. 그랬어 드래곤? 이런 느낌 있거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귀염귀염하게 여자분들 애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두 번째, 적절한 이모티콘. 바쁘냐? 안 바쁜데 왜? 이따 같이 밥 먹을래? 뭐 먹을 건데? 너 먹고 싶은 거 먹자. 좋아. 근데 나는 저거 개인적으로 귀여워. 남자가 쓰면 나도 쓰는 게 좀 근데 남자가 쓰면 짜증난데 너 왜 안 돼? 맨날 그거 쓰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거랑 남자끼리 쓰는 거랑 좀. 야, 남자가 여자한테 쓰면 어떠냐 이거? 재원 오빠처럼 카톡 한 내내 보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러지? 두 번째, 이모티콘으로 말하기. 아아 사가지고? 귀엽네.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성 있어 보이고. 저도 귀여워요. 그 이모티콘 중에 공주 갑니다 이러는 거 이모티콘 있잖아요. 아, 공주 티콘. 막 그런 거 저 되게 귀여워요. 저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,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, 제가 저기 집한테 한번 짜증난 적이 있었는데, 한번 제가 늦었어요. 근데 공주 지금 달려갑니다 이모티콘 딱 실소가 터지잖아요. 귀여워서 봐준다라는 느낌. 약간 위기탈출로 넘버원으로 좋은 그런 이모티콘 잘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 번째, 존댓말 섞어 쓰기. 어디야? 나 공원 앞이야. 좀 늦을 것 같아. 괜찮아요, 천천히 와요. 커피 사갈까? 커피 좋아요.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. 애교 있죠? 괜찮죠? 네, 확실히 애교 있죠. 이거 제가 실제로 남자친구한테 쓰는 먹었는데 되게 좋아요. 아, 근데 저 인간 주특기는 지 유리할 땐 반말 쓰고 불리할 때는 아주 존댓말. 지 빨리 갔을 때 앞이야 나와 문 열어 이러다가 늦으면 오빠 저 오늘 늦어 용 유유 이모티콘 다 나옵니다. 저 이렇게 약간 애교 있게 약간 쓱 위기를 넘기는 느낌,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, 그냥 썸남한테 할 때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. 다섯 번째, 남자 말투 따라하기. 수지야 바쁘니? 안 바쁘지? 안 먹었지? 넌 저녁 먹었니? 안 먹었지? 근데 우리 크리스 같이 먹자 그래주지. 귀여워서. 귀엽네. 근데 요것도 짜증나는 애가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. 나를 멍청이로 보나 약간 이런 느낌 있을 것 같아. 나 놀리나 이런 느낌 있을 것 같아. 아무리 관심 없는 여자가 용용케 쓰고 이모티콘 쓴다고 설레진 않죠. 아무 관심 없다가도 그냥 말투에 따라서 관심이 조금 매력 있네 있을 것 같아요. 얘 쓸 수 있네? 귀엽네, 재밌네?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싫어하는 카톡 말투가 있나요? 너무 딱딱한 건 사실 싫죠. 그리고 단답. 밥 먹었어? 네, 킷. 뭐 먹었어? 그냥 밥이요, 킷. 그거는 너 나한테 직접 다 생각하지 마세요. 아, 어쩐지. 아, 그리고 이거 있는 것 같아. 남자가 호감 가는 여자 중에 하나가 리액션 많이 하는 여자 남자들 되게 좋아한다 하잖아. 근데 카톡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. 남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아, 진짜? 이것만 해도 대화는 계속 이어갈 수 있어. 이거 세 개만 읽으면 헐, 대박. 아, 그래? 아, 진짜? 이거 이제 카톡 대화로 상대방 마음 확인하는 법. 카톡으로만 밤에서 새벽까지 카톡하는 거 마음이 없는 여자와 가능한가요? 물론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지만, 남자들의 특성상 관심 없는 거에 시간 투자를 못합니다. 맞아. 남자의 관심은 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간이랑 비례해요. 마음 없는 여자한테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을 사용하나요? 끼부릴라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어. 무조건 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. 웬만한 남자들이 하트를 쓰는 경우 전 주변에서 못 봤거든요? 여자친구 아닌 이상 오해할 수 있잖아요. 그냥 여사친과 마음 있는 여자한테 카톡할 때 차이점이 뭔가요? 안 끊기게 하려고
뭔가를 계속 던지죠. 굳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? 계속 물어보고 계속 카톡을 하려고 한다 이런 관심이 있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사친인 경우에는 저거 제가 좀 그러는데 지 심심할 때만 연락해요. 여사친, 남사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냥 심심하거나 답장오는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성의를 신경을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또 관심이 있으면 약간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나 같은 경우에는 잘자 이렇게 안 하고 잘자 내일 연락할게 라든가 다음을 기약하는 거지. 또 카톡하는 게 어디까지 안 돼. 여사친한테는? 이제 꺼져 이러지 않나? 응 꺼져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 썸남이나 썸녀를 내 걸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내용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. 남자 나한테 관심 없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더 남자가 마음에 들면 꼬시기 위해서 더 먼저 대화 이어가고 쉬던 어느 시점에 남자한테 끌려가고 여자분들. 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카톡 말투를 잘 이용해서 어필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